주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 TV 방송을 하게 됐네요. 보람 앵커님이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오늘은 제가 혼자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이 이제 2023년도 첫 번째 TV 방송 되겠는데요. 아, 오랜만에 혼자 하려니까 되게 어색하긴 하네요. 예. 자, 바로 그냥 주제 들어가죠. 예, 오늘은 이제 투자하신 새해 첫 번째 주인데, 주제를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2023년도는 심플하게 바이오. 그쵸? 2023년도는 심플하게, 단순하고 심플하게 올해 주도 섹터, 주도주, 어디서 강하게 나올 것이냐, 바이오. 이렇게 지금, 심플하게 오늘 주제를 정해봤는데요. 작년도도 그렇습니다. 작년도가 우리가 뭐다 아시다시피 대세 하락장이었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작년 연초 딱 시작 시점은 3,000포인트였습니다. 3,000포인트 살짝 아래서 시작했다가 장 초반부에 한 3,016포인트인가 3,018포인트인가 연중 그날 아침이 개장한 날 아침 잠깐 올렸었던 게 이제 연중 최고점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고는 연중 내내 좀 많이 빠졌죠. 가을까지 세 번의 급락 과정. 그런 가운데 지수는 2,100포인트대. 무려 지수 자체가 종합지수가 30% 대 가까이 급락했던 게 이제 작년도. 그야말로 뭐 대세 하락장이죠. 1년 동안에 지수가 30% 빠졌다면. 그런 2022년 대세 하락장에서도 나름 그래도 많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제 대세 상승기여야 또 대세 상승 섹터 종목들도 상대적으로 많을 수가 있는데 작년도 대세 하락장에 있어서도 대세 상승 섹터 그리고 뭐 종목이 있기는 있었죠. 딱 여러분들 기억하시기에도 한 2월 달 연초 필두로 해갖고 이제 방산주 그리고 또뭐 에너지나 원자재 관련주들 그쪽들이 그래도 그 전해까지는 상당히 그렇게 뭐 두각을 나타나지 않았어도 22년도 연중으로면서 상당히 강했던 양상들이 있었는데 하나씩 일단 간단히 보고요. 작년도 이제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도 뭐2020 이게 주간 차트가 되겠죠. 2020년 3월 달요 필두로 주가 이제 조금 2020년도에는 굉장히 약했죠. 여기가 종합지수가 1,400포인트에서 2,200, 300포인트 V자로 급등하는 구간 내내 꼼짝도 못하고 이제 이 주가가 갇혀있던 그런 양상들이 있었고 연말에 가서 그래도 조금 올라갔다가 21년도 연중 흐름에도 계속 약했습니다. 21년도 연중 흐름에도 뭐 그렇게 강한 양상들보다는 좀 우아향하는 그런 느낌으로 좀 조용한 그런 한 해를 보냈던 게 2021년도. 반면에 2022년도는 대세 하락장, 1월달 시장 이제 폭락장, 그리고 또 이제 5월, 6월 폭락장, 8월, 9월로 가는 폭락장, 그런 이제 대세 하락 구간들이었는데, 9월까지는 강했죠. 9월까지는 대세 상승. 나름대로 주가가 연초 주가 대비 거의 더블, 두배 정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반면에 이제 9월달, 10월달 양상에는 반락이 나왔지만, 지수가 이렇게 대세 하락하는 과정 속에서도 나름 작년 8월까지만 놓고 본다면은 대세 상승기를 가져갔던 게 이런 이제 방산주, 한국 항공우주는 이런 양상이었는데 반면에 뭐 LIG 넥스원이나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쪽들은 봄까지는 5, 6월까지는 좀 약했다가 7, 8월 이후에 갑자기 강해지는 양상들을 가져갔지만 이런 섹터는 지난해 그래도 대세 하락기 중에 대세 상승이 나왔다 그렇게 또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원자재 관련 그런 또 섹터들 보면은 현대 일렉트릭에 있어서의 작년도 또 연중 흐름들 보면은 여기도 그렇죠. 여기도 2020년도 흐름에서는 상당히 좀 약한 기조들 연중 내내 좀 나타나다가 연말에 8월 달, 9월 달에 한번 올려치고 그리고 21년도 연중 흐름은 좀 조용히 꾸역꾸역 조금씩 우상향하는 양상 나오다가 그리고 21년도 1월 달 필두로 작년도 연말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두배 정도 그래도 오르면서 대세 상승을 가져오는 한 해가 됐었는데 이렇게 이런 에너지나 또뭐 전력 관련 현대 엘렉트릭은 에너지보다는 전력 관련 주가 되겠죠. 또 에너지 관련 주들 보면은 뭐 삼천리, SK가스, 서울가스 뭐 등등등 해갖고 그런 에너지 관련 주들이 또 작년도 연초 흐름 대비 연말까지도 상당히 좀 강했던 그런 양상들. 그래서 작년은 대세 하락기 3,000포인트에서 연중지수 거의 한 2,100대까지 밀리는
대세 하락기 속에서도 이런 방산주, 원자재 그리고 이런 쪽 섹터들에 있어서 또 뭐 소수이지만 대세 상승이 나오는 그런 양상들의 종목들이 대세 하락기인 가운데서도 있었다 하는 면들인데, 올해죠, 올해.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는 대세 상승장일까요? 대세 하락장일까요? 운용력은 주로 그런 얘기들을 하죠. 올해 작년도 연말과 올 연초에 있어서 새해 전망들인 데 있어서 2023년도는 지수가 시가랑 종가는 거의 비슷한 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올해 연초 1월 2일 날 뭐 대략 지수 한 2200대 정도였죠. 운용력이 봤을 때는 2023년도 연초 지수 거의 한 2200대 내외 그 정도 나왔었는데, 거의 연말 지수, 연말 폐장일 지수도 그 정도 봅니다. 그 정도 대략 한 2200대 내외 이 정도. 그러니까 연중 전체로 봤을 때는 야, 이게 지수가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이거는 뭐 대세 상승도 아니고 대세 하락도 아닌 연초와 연말만 보면 그렇게 느껴지겠지만, 그런 가운데에서도 연중 그렇다고 가만히 있는 건 아니고요. 연중의 등락은 상당히 세게 나온다, 그런 얘기를 드렸죠. 1월 달부터 8월 달까지는 뭐 밑으로는 작년도 뭐 저점을 굳이 깨지는 않으면서, 작년 저점이 한 2150포인트 정도 되니까요. 대략 한 2100포인트, 2200포인트 이런 자리에서는 또 희한하게도 또 강한 양상들, 시장 흐름들이 좀 강해지는 양상들이 나오면서 좀 오르는 양상, 반면에 또 2500을 넘어서면 2500 최대 뭐 나올 수 있는 반등 목표치는 한 2620포인트 정도 얘기를 좀 많이 드렸는데, 한 2500, 600 정도면은 또 역시나 다시 또 이제 반락하는 양상들, 시장이 또 밀리는 양상, 그래서 대략 한 7월 달, 8월 달 정도까지는 밑으로는 2200포인트 정도, 위로는 한 2500, 600 정도, 거기서 한 두 번 정도 오락가락하는 양상들이 나올 것이다. 반면에 7, 8월 달, 이제 8월 달이 넘어서서 한 9월 달 정도 되면은 9월 달, 10월 달 두 달 동안은 달력일수에 있어서는 대략 한 40 내지 45일 정도 좀 폭락장. 그래서 작년도 뭐 연중 이제 저점 그런 가격들도 한번 잠깐 굉장히 일시적이지만 확 깼다가 그러고 이제 V자 급등 만들었다가 또 뉘어 타다 끝나다 보면은 역시 이제 올 연말 지수도 한 2200포인트 정도 될 거다, 그런 얘기들인데, 뭐 이렇다면은 올해는 대세 상승이냐 대세 하락이냐를 놓고 보면은 사실 이걸 뭐라고 하죠? 연초와 연말이 거의 비슷한 양상들, 그냥 뭐 등락만 나왔다. 뭐 대세 상승도 아니고 하락도 아니고 다음 사이클을 어떻게 준비해 나가는 등락 구간이다,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연중 흐름은 상당히 그래도 좀 변동성이 꽤 있다. 8월 달까지는 그래도 한 2100, 200에서 2500까지 한 4, 500포인트 진폭을 두 번씩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양상들, 그리고 9월 달, 10월 달은 상당히 격하게 빠졌다가 또 11월 달, 12월 달 흐름에서 V자로 격하게 빠진 거를 다시 치고 올라오면서 연중지수가 끝날 것이다, 이 정도 지금 예측을 드린데, 작년도는 이제 대세 하락기인데도 소수이지만 그 방산, 전력, 에너지 이런 쪽 중심으로 나름 대세 상승이 나오는 또 섹터 종목들이 있었는데, 과연 올해는 어떨까? 작년보다는 최소한 좀 유리한 상황이긴 하죠. 작년도는 지수가 연중 최저로는 거의 한 30% 가까이 크게 빠졌다가도 오는 대세 하락기인 반면에, 올해는 기본적으로 좀 등락장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작년보다는 환경은 나은 그런 면들인데, 운용력이 봤을 때 이 대세 상승이 가능한 섹터 올해 같은 경우에 바이오라고 봅니다. 바이오. 그래서 2023년 대세 상승이 가능한 섹터. 물론 또 8월 달까지의 양상 이후에 9월 달, 10월 달은 역시 가치 조정을 또 받겠지만, 그래도 한 8월 달 정도까지 놓고 본다면은 그래도 대세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섹터는 바이오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렇게 바이오가 2023년도 올 그래도 여름 정도까지는 대세 상승기를 가져간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자체 요소만 있다기보다는 역시 미국이 그렇게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이 2023년 새해 벽두 1월 달을 필두로 바이오 장세를 크게 가져가겠다, 그런 지금 의중이 있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또 한국 시장도 그런 글로벌 흐름에 같이 연동해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가 굉장히 강해지는 시점들이 올
상반기 그리고 뭐 여름 정도 흐름까지이다 이런 지금 전망들을 드리는데요. 한국과 미국이 연동을 안 하는 것 같아도 사실 연동을 많이 하죠. 섹터에 있어서도 어느 시점은 굉장히 좀 디커플링인 듯. 예를 들면 올 뭐 당장 한 11월 달까지도 그랬죠. 단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섹터에 살아있던 주도주들, 물론 2차 전지, 전기차도 대부분의 또 종목들은 거의 한 1년, 1년 반 사이에 3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상 주가가 많이 빠졌지만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LNF, 에코프로비엠, 코스모 신소재 등등 해서 한 8개, 9개의 종목들은 월간 차트상의 고점부에서 계속 유지돼 있던 게 11월까지의 양상들인데 결국 12월달 운용력이 예측대로 급락이 강하게 나왔죠. 운용력이 12월 초에 이런 뭐 LNF를 단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그 한 1월달 중하순 정도면 거의 한 40% 가까이 이쪽 섹터의 이 종목들이 40% 가까운 폭락세를 보일 것이다 그런 얘기를 드렸는데 어느덧 1월달 뭐 12월 말 1월달 초까지도 20%는 훌쩍 넘어서 30% 가까운 급락세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양상들인데 거기도 마찬가지죠. 미국이 그래도 한국에 있어서 그래도 한 9개, 8개, 9개의 종목들이 2차 전지주가 그래도 월봉의 상단부에서 빠지지 않고 있었던 부분들에 있어서는 테슬라의 역할들이 상당히 컸죠. 테슬라가 올 7월달, 8월달 그리고 9월달 흐름까지도 미국장이 막 엎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 테슬라가 900달러대를 강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그래도 상당히 그 고점부에서 여전히 버티는 양상들을 보이다가 반면에 이제 한 10월달, 11월달 특히 11월달 넘어와서 테슬라가 또 한순간에 거의 이제 반토막을 넘어서 3분의 1토막 이런 식으로 단기 폭락을 시작하자 그때도 또 멀쩡했죠. 나름 그래도 LG 에너지 솔루션, 뭐 LNF 이런 종목들이 고점부에서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12월 달이 되니까 일시에 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듯이 우리 한국 시장의 이제 섹터와 미국 시장의 섹터가 어떤 시점은 오르는 반영 내지는 또 빠지는 반영들이 굉장히 서로 연동성이 좀 적네 디커플링이네 싶다가도 특정한 어떤 시점이 되면은 강하게 한국의 시장, 한국의 이제 섹터들이 반응하기 시작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는데 이런 시점들이 이제 올 연초 흐름들 나타날 가능성이 좀 높다 이렇게 보인 거고요. 현재 미국 시장이 준비하고 있는 2023년도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섹터들의 지금 양상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존슨앤존슨부터 쭉 보면요. 존슨앤존슨은 현재 시가총액이 한 600조 살짝 미달하고 있는 그래도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는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종목이 되겠는데 2020년도 3월달, 2020년 3월달, 2월, 3월 흐름에서 수직으로 확 뺐다가 수직으로 다시 올려놓고는 그러고는 그 이후에 그렇게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진 않았죠. 2020년 연중 흐름들 그리고 2021년도 좀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올라오다가 21년도 연말과 연말에 반락이 나왔다가 또 22년도 작년도 이제 연초 흐름에서 다시 신고가를 넘어섰다가 그리고 미국장 또 이제 조정기 속에서 연중 좀 고점 안에서의 이제 등락 과정 하락세를 좀 보이다가 10월달 시장이 조금 이제 안정되는 기조들이 나오니까 바로 올려쳐놓고는 현재 시점 한 6주 정도 고점부에서 이제 뭐 작년도 역사적 이제 최고가권 그 가격 바로 근처에서 한 6주 정도 지금 등락을 보이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현재 요 시기 존슨앤존슨의 현재 시점들을 보면은 이제 연초 흐름에서의 신고가 랠리 존슨앤존슨이 이제 그 200달러를 넘어서 이전 최고점이 186달러 이렇게 돼 있는데 190달러, 200달러, 210달러 이런 식으로 또 계속 밀고 올라가는 이 사이클들이 나오는 게 결국 이제 대세 상승의 또 신호탄들이 되겠죠. 미국,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지금 이제 글로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사실 지금 대세 하락이 상당히 오래 진행 중이기 때문에 미국도 작년도, 재작년도 연말 대비 그래도 한 1년, 1, 2개월 정도 지금 대세 하락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고 우리나라는 재작년 8월 달을 필두로 1년 5개월째 지금 대세 하락이 진행 중인 상태인데 이렇게 대세 하락기이기 때문에
사상 최고가 돌파 내지는 또 신고가 돌파 이런 단어가 굉장히 생소한 시점들인데 그 1월달 월중흐름에서 또 시가총액 1위 존슨앤존슨 같은 경우도 요 180, 190달러를 이제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사상 최고가죠. 현재 가격이 176.65달러니까 그 한 10달러 정도 올라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인데 이러면서 그게 하나씩 이제 신고가를 또 만들어가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는 역시 뉴스가 집중되겠죠.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여전히 뭐 나스닥 많이 빠져 있고 또 다우나 S&P 어떤 고점을 모색한다기보다는 2022년도, 2023년도 경기에 대한 상당히 부담감 또 불안감이 큰 그런 시점들 속에서 이렇게 특정 섹터의 종목들이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이제 치기 시작하고 그걸 경신해 나가고 하는 그런 것들은 미국 시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이제 수급이 더욱더 몰리는 그런 동기가 되고 한국도 같이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단계다 볼 수가 있겠고요. 이 앞선 단계들 현재 존슨앤존슨도 이전 2021년과 22년에 슈팅이 있었냐 이게 오버슈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한 거죠. 기업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 실적 가치가 상승하는 부분에 비해서 몇 곱절 빨리 강하게 주가가 뜨는 그런 슈팅의 단계를 가져가면은 그 이후에 주가가 고가 놀이를 상당히 뭐 3개월 내지 6개월을 하든 혹은 12개월, 18개월을 하든 또 대중들한테 고가권에서 물량이 넘어가는 전이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그러고는 이제 대세 하락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여기는 슈팅이 지금까지 나온 적이 없죠. 2020년도 연중도 차분하게 중심값만 높이는 단계 2021년도도 차분하게 중심값을 높이는 단계 현재 시점은 신고가, 사상 최고가 바로 앞전 단계에서 6주 정도 등락 이거는 응축하고 있는 거지 대중들한테 분산시키고 있는 양상들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신년도 대세 하락이 아직 뭐 종결됐다고 보기는 상당히 어려운 현재 시점들에 있어서 이런 바이오 헬스케어의 또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존슨앤존슨 신고가를 슬슬 뚫기 시작하면서 섹터의 어떤 순환장세 그리고 미국에 있어서도 또 뭐 지수에 있어서 버팀목 내지는 또 긍정적인 촉매제 역할들을 가져가겠다 하는 그런 의중들이 상당히 비춰지는 게 현재 시기들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시가총액 2위권인 이제 화이자 같은 경우 현재 보면은 화이자는 우리가 뭐 백신으로 주로 기억을 많이 하고 있는 그렇죠. 근래 2020년대 이후에 주가가 또 크게 올라가는 동력에서는 백신 쪽이지만 최근은 또 뭐 항암이나 여러 가지 또 화이자 본연의 이제 또 이제 이 신약 개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또 매출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는 그런 것들이 또 촉매제가 되고 있는데요. 화이자는 21년도 연중흐름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올랐었고요. 그리고 22년도 작년에는 이제 연초에 반락이 크게 나왔다가 여름 등락 과정 그리고 8월달 9월달 넘어가면서 크게 빠졌다가 10월달 월중 10월달과 11월달 이렇게 오면서 V자로 일단 다 치고 올라온 상태 그러고는 12월달 흐름에서 지금 4주에 걸쳐서 등락 과정 이렇게 보이고 있는 양상들인데 화이자 역시도 신년도 흐름에 있어서는 요 신고가 여기도 이제 아까 그 존슨앤존슨보다는 폭이 조금 더 있지만 그래도 한 20%폭 정도는 올라가야 이제 사상 최고가니까 이쪽도 화이자도 존슨앤존슨보다는 한 2, 3주 후에라도 그걸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또 돌파해 나가면서 하나의 긍정적인 또 뉴스들을 많이 생성해낼 수 있는 그런 시점들이 되는 그 올 상반기로 보이고요. 화이자에 있어서 기본적인 뭐 한 4, 5월 달 정도의 목표가 놓고 본다면은 역시 여기서 올랐던 값 정도가 되겠죠. 한 33불에서 61불, 30불 정도 올라가는 그런 양상들 1차적인 상승기 21년도에 있었고요. 현재 시점에 있어서는 한 40불, 42불 정도 출발이기 때문에 한 72달러 정도 봐야겠죠. 올 초여름 흐름에 있어서는 현재 51달러 수준인 화이자가 대략 한 40% 정도 주가가 올라가는 양상 그래서 한 72달러까지는 밀고 올라가는 근데 60달러를 넘어서 72달러 계속 밀고 올라가는 시점들은 역시 또 글로벌 뉴스에 상당히 또 많이 나오는 시점들이 될 걸로 보이는 현재 시기들이고요. 다음 종목은 이제 에브비가 되겠습니다. 에브비에 있어서도 작년도, 재작년도 연말에 상당히 크게 올라갔었죠. 에브비는 뭐 자가 면역 질환 관련된 상당히 또 특화된 경쟁력. 그래서 우리가 뭐 국내 바이오시밀러들의 그 또 복제약이기도 한
뭐 휴미라로 유명하고요. 특히 최근에 있어서는 뭐 알츠하이머나 뇌혈관 관련 그런 쪽에 특화된 경쟁력을 갖고 있는 에브비가 되겠는데, 에브비도 지금 뭐 작년도 21년도 연말에 상당히 크게 올랐었고요. 21년 연말, 22년 연초 넘어가면서는 그 시장 약세 국면들 속에서도 상당히 세게 신고가를 뚫는 양상들이 나타났었고, 4월 달과 5월 달 여름에 걸쳐서 이제 좀 조정 반락이 나왔다가 10월 달, 11월 달 흐르면서 신고가권 근처로 쑥 올려쳐놓고, 중요한 건 여기죠. 12월 달에 4주, 5주에 걸쳐서 가만히 살포시 사상 최고가 돌파를 앞두고선 마지막으로 이제 거기서 한 5주 정도 물량을 받는 구간, 힘을 응축하는 구간 그렇게 만들어 놓고 있는 게 FB의 현재 시점들이다. 주로 지금 형국이 이렇습니다. 사상 최고가를 딱 미리 돌파해 놓고 있는 종목들도 좀 있긴 있는데, 주로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권 바로 앞에서 한 12월 달 월중흐름 좀 이렇게 딱 응축해 놓고선 가만히 이제 좀 뭐랄까요, 물량 받는 기간들 가져가고, 오히려 1월 달 이제 특정 시점들, 1월 달 뭐 1주, 1월 달 2주 특정 시점에 신고가 빵 치고 올라가면서 시장 분위기, 미국 시장 분위기에 있어서도 그런 바이오 헬스케어 제약 이런 쪽들에 있어서 이제 대장주 흐름들을 가져가겠다, 그런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게 FB의 지금 또 차트가 되겠고요. 다음 종목 보면은 그 일리아 릴리가 되겠습니다. 일리아 릴리는 그래도 작년도 연중 대세 하락 구간에서도 주가가 꾸역꾸역 올라오면서 시가총액이 한 재작년까지는 순위권 10위권 밖에 있다가 상위권으로 확 치고 올라온 일리아 릴리가 되겠는데요. 일리아 릴리는 주로 당뇨 쪽이죠. 당뇨 그리고 당뇨로 인한 또 비만 등등 당뇨와 비만 치료제 쪽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크고, 이걸로 또 실적이 상당히 꾸준히 지금 올라오고 있는 일리아 릴리가 되겠는데요. 일라이 릴리가 되겠는데요. 일라이 릴리는 21년도 연초 흐름에서 이제 그 당시에 신고가를 뚫어놓고는 작년도 좀 차분히 재작년도 차분히 올라오는 양상, 그리고 22년도 연중 흐름에서도 그렇게 막 속도감 있는 상승보다는 그 계속 한 단계 한 단계 중심값을 높여가면서 또 물량 소화를 해나가는 그런 양상들을 보였던 게 21년도와 22년도의 양상들이었는데요. 그리고는 최근 11월 달 흐름에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만들어 놓고 대략 지금 한 9주 정도 그 신고가 권역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죠. 대략 가격으로는 한 350불에서 370불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일라이릴리 같은 경우도 현재 시점 신고가를 또 뚫어 넘기면서 사상 최고가 돌파의 뉴스들을 만들겠다 하고 또 지금 대기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지금 보여지고요. 다음 종목 보면은 노바티스가 되겠습니다. 노바티스는 또 앞선 종목들과는 달리 차트 흐름들이 좀 다른 면들이 있죠. 20년도, 여기가 20년도 그 코로나 쇼크 직전입니다. 거기서 이제 수직 폭락 나왔다가 일단 수직으로 반등세 나왔는데, 아직도 그 권역대에서 계속 벌써 한 3년째죠. 유동성 장세 내내에도 계속 갇혀 있다가 그리고 이제 대세 하락기 전환되고 나서도 좀 빠지는 척하다가 이 10월 달, 11월 달 기준에 다시 또 한 8주에 걸쳐서 올려 붙였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 한 2년 지수가 지금 나스닥 뭐 S&P 모두 크게 올랐다가 또 반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왔지만, 그 과정들 속에서 계속 등락 국면만 보여주고 있죠. 대략 한 75달러에서 92달러 정도에서 계속 등락만 보인다. 그럼 이것도 응축이죠. 분산시킬 틈이 없잖아요. 이 종목도 그 대중들한테 물량을 이게 유동성 장세 속에서 내가 대장주여 하고선 다 대중들을 이제 막 그 유입시키고 넘길 틈도 없고, 계속 한 3년에 걸쳐서 75달러에서 90달러 정도의 밴드권 안에서 계속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단계다 이렇게 보이기 때문에, 노바티스는 표적 항암 주로 뭐 항암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서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회사인데, 이런 것들도 한번 분출이 나오기 시작하고 최고가를 돌파하기 시작하면은 힘을 굉장히 크게 받겠죠. 바닥으로 본다면 거의 5중바닥, 7중바닥을 만들고 지금 밀고 올라가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상당히 탄력 있는 상승세가 연중으로 또 나타날 수 있는 게
노바티스다 이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도 역시 지금 4주간 사상 최고가를 뚫기 바로 직전 가격, 여기서 한 10%만 올라와도 사상 최고가죠. 역대 최고가가 99.84달러인데 현재 가격이 90.72달러니까 10%만 밀고 올라가면 이제 사상 최고가인데, 이 사상 최고가를 앞두고 한 4주, 5주 정도 딱 응축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지금 종목은 이제 머크가 되겠습니다. 머크는 신고가를 좀 먼저 뚫고 올라오기 시작했죠. 11월 달, 12월 달 흐르면서 먼저 뚫는 양상들인데, 머크의 시가총액은 현재 359조 원 정도 되고 있고요. 머크는 면역 항암제, 특히 자궁경부암이나 이런 쪽 관련해 갖고 상당히 또 실적이 잘 나오기 시작하는 머크가 되겠는데, 그 머크도 20년, 21년은 노바티스와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응축이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여기가 20년 그 뭐 코로나 쇼크 바로 직전 거기서 쭉 빠졌다가 또 유동성 장세 시작하고도 계속 빈둥빈둥 하다가 이게 21년으로도 또 빈둥빈둥 이어지고요. 그러다가 22년도 작년부터 조금씩 이제 한 단계 올라가서 빈둥빈둥 거리다가 11월, 12월 달 거기서 쓱 올려쳐 놓고 역시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하는 양상들 속에서도 한 5주 정도에 걸쳐서 지금 등락 구간들 이러고 좀 만들어 놓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겠는데, 머크도 이미 요건 이제 사상 최고가를 뚫고 넘어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만 계속 1월 달, 2월 달, 3월 달 뭐 연중 흐름에서 좀 확장기를 더 가져갈 수 있는 확장기를 가져가서 결국 슈팅, 미국의 투자자들도 올해 이제 2023년도 보면은 역시 별 경기나 지수 이런 데 있어서 즉시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하는 기대감은 없는 가운데에서 신고가를 이렇게 뚫어나가기 시작하고 신고가에서 또 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은 수급이 점점 몰리는 형태들, 뭐 한국만 그런 게 아니고 사실 미국은 더하죠. 미국은 최근 뭐 2020년대에 본다면은 일종의 뭐 밈주식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고 많은 섹터들이 올라갈 때는 터무니없이 대중들의 동참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에 거의 뭐 이 어떤 측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크게 올라갔다가 또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은 또 답 없이 거의 뭐 7분의 1 토막, 10분의 1 토막 3, 4개월 이내에 또 만들어낸 게 미국의 주식들인데, 이 유동성이 결국 이제 1월 달, 2월 달, 3월 달 슬슬 넘어가면서 계속 미국의 이제 시가총액 대표적인 종목 또 중위권, 하위권이 있어서도 이런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종목들이 신고가를 계속 치고 나가면은 미국의 투자자들도 그쪽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죠. 몰리면은 슈팅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슈팅이 나오면은 주가는 월간 차트가 천천히 차분히 올라가다가 각이 확 벌어지면서 크게 올라가고, 그거는 결국 그 이후에 뭐 올 이제 가을 내지는 내년도 이후에 가면은 슈팅은 다시 또 이제 무너져 내리면서 다른 섹터로 이제 또 이 수급이 전이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겠지만, 지금 현재 시점은 미국도 이 올 연초 필두로 해갖고 이 바이오 제약에 있어서 그래도 최소 반년 내지는 올 뭐 가을 이런 식으로 대세 사이클을 크게 지금 가져가겠다 그런 시점들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여타 섹터들이랑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는 거죠. 딱 이렇게 오른 종목들만 골라서 뽑은 게 아니고 시가총액 순서대로 이렇게 종목들을 이제 쭉 나열을 드리는데도 여타 뭐 현재 많은 다른 섹터들과는 전혀 다른 느낌의 대세 상승기 내지는 대세 상승기를 준비하는 그런 모습들이 바이오 쪽 그리고 헬스케어 이런 쪽에 많이 보여지는 게 미국 시장이고요. 노보노디스크, 노보노디스크도 아마 요 투자신보다는 이제 배워야 산다에서 그 한 재작년 이럴 때 막 좀 이름 특이하다고 자꾸 언급드리면서 굉장히 소개드릴 때에도 그때만 해도 굉장히 좀 비주류 종목이었습니다. 이게 그렇게 시가총액이 막 100조 원대가 채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런 좀 비주류의 순위권에 있어서도 2, 30위권 밖에 있었던 종목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작년도 뭐 또 재작년이라 우선 주가 계속 오르다 보니까 이게 10위권 이내 굉장히 시가총액이 그래도 큰 300조 원대 가까운 그런 회사가 지금 돼 있는데, 노보노디스크도 그 연말 이제 12월 달 기조로 사상 최고가 돌파, 그리고 돌파 이후에는 지금 한 4주 정도 꾸역꾸역 힘을 계속 또 위에서 모으고 있는 그런 양상들이 되겠죠. 이게 주가가 슈팅을 가기 위한 힘을 한 단계 한 단계 또 모으는 그런 단계로 보이는데, 노보노디스크도 작년도 연중 21년도
상반기 8월까지 크게 올랐다가 1년 정도 위에서 이제 응축, 나름 위에서의 뭐 쌍바닥 비슷하게 그러고는 이제 새로운 이제 신고가 슈팅의 단계를 지금 시작하고 있는 현재 시기들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 미국의 이제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봤었는데 제약과 바이오 쪽 종목들을 봤었는데 이제 헬스케어 쪽도 보면 헬스케어도 상당히 힘을 잘 모으고 현재 새로운 이제 사상 최고가 돌파를 딱 목전에 두고 있는 현재 시점 되겠습니다. 미국의 가장 큰 이제 헬스케어 관련주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도 여기 뭐 20년도고 코로나 쇼크 직전 쑥 빠졌다가 바로 이제 유동성 장세 시작하자마자 다시 반등 나왔다가 그러고는 20년도 하반기와 21년도 연중은 차분하게 굉장히 중심값만 조금씩 올리는 단계 그리고 22년도 대세 하락이 시작하니까 오히려 헬스케어주 신고가 좀 나왔다가 그리고 작년도 연중 4월달에서 11월달까지는 빠지는 척 오르는 척 빠지는 척 오르는 척 하다가 현재 시기는 한 6주 정도에 걸쳐서 사상 최고가 또 본격적인 돌파를 앞두고선 좀 이렇게 응축하고 있는 그런 지금 양상들이 되겠는데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도 1월달 2월달 양상들에 있어서 이렇게 신고가를 또 뚫어넘기면서 현재 530달러인데 뭐 600불, 700불, 800불 그 이상으로 또 이제 슈팅을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기들이다 그렇게 지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헬스케어 업체인 뭐 다나허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요거는 작년도까지가 굉장히 재작년 가을까지가 굉장히 강했었죠. 다나허는 그 유동성 장세 초기 시점부터 그리고 대세 상승이 이제 미국의 대세 상승이 이제 끝나기 직전 시점인 재작년 10월까지 굉장히 좀 강했다가 여타 이렇게 또 강했던 종목들이 그 뭐 빅테크 관련주든 또 뭐 전기차 관련주든 또 수소 관련 뭐 친환경 관련주 이런 것들은 사실 그걸 이제 쑥 빼고 이제 뭐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 5분의 1 토막 이런 식으로 주가가 빠진 반면에 이 헬스케어 업체 다 나오는 그 빠지는 신용은 좀 했었죠. 작년도 연초 필두로 이렇게 시장과 함께 빠지는 신흉들은 나오지만 빠지는 신흉 이후에는 그렇게 또 주가가 고점 대비 뭐 많이 빠져 있는 상태들은 아니죠. 대략 한 25% 정도 좀 이렇게 차분하게 지금 조정을 받아놓은 그런 지금 시점들인데 이런 것들도 역시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보다는 역시 시차가 그래도 한두 달 정도 나오긴 나오겠지만 이것도 올 상반기 흐름들 있어서 신고가 새로운 또 추세 사이클들 그걸 준비하고 있는 현재 단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시점들 되어 있고요. 시간이 많이 됐군요. 예, 현재 이제 다우존스 헬스케어 주간 차트 보겠는데요. 다우존스 헬스케어의 주간 차트를 현재 보면은 여기가 2020년도 10월달이 되겠습니다. 2020년 10월달까지는 이제 유동성 랠리 초입부부터 추세적으로 꾸역꾸역 올라가는 양상들. 반면에 21년도군요. 작년 10월달, 재작년 10월달, 그리고 1년 3개월 정도죠. 지금 1년 3개월 정도 이제 고점부에서 신고가권 슬쩍 눌렸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다시 반락 나왔다가 작년도 이제 5, 6월달에는 좀 세게 빠지는 것 같더니 그러고는 이제 7월달, 10월달 이후에 또 이렇게 쓱 반등해서 올라오니까 현재 사상 최고가 지수 다우존스 헬스케어의 사상 최고가 지수는 1530 정도 돼 있는데 그거보다는 한 5% 정도 미친 1442포인트 정도 여기서 5주 정도 지금 응축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인데 여기도 역시 그렇죠. 올 연초 흐름에서 요 신고가를 넘기면서 여타 섹터들과는 달리 섹터 지수 자체를 사상 최고가 돌파를 시키겠다 하는 현재 시점들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보면 S&P 500 헬스케어 차트 여기도 그렇습니다. 여기도 21년도 8월달 필두로 해서 거기서 일단 상승기가 멈췄었고 멈춘 이후에는 현재 1년 3개월, 1년 5개월째죠. 1년 5개월째 이러고 고점부에서 등락을 보여주고 있는 양상 그리고 최고점에 비해서는 한 4, 5% 정도 좀 미달하는 단계인데 이쪽도 마찬가지 S&P 헬스케어도 연초 흐름에서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이렇게 돌파해 나가면서 시장을 미국에 있어서도 아직 좀 경기 민감주들 저점을 좀 더 찍으러 가야 되는
그 기간들 동안에 지수를 완충하고 방어하고 이쪽은 섹터의 랠리를 지금 가져가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는 게 S&P 헬스케어 차트가 되겠고요. 나스닥 바이오테크 차트는 지수와 연동해서 이건 많이 빠지긴 빠졌어요. 이 21년도 이제 연초 흐름 거기서 쌍봉 비슷하게 찍어놓고 그러고 이제 22년도 작년도 연초 작년도 연초 흐름에서는 1차적인 하락기 또 2차적인 하락기 또 3차적인 하락기 이렇게 가져갔는데 작년도 여기까지가 이제 연말이네요. 21년도 연말 흐름이었고 21년도 11월 12월 흐름이었고 22년도 1월 달부터 22년도 연말까지 양상을 보면은 또 뭐가 보이죠? 여타 섹터들과는 달리 그리고 사실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뭐 낙폭이 크지만 낙폭이 큰 가운데 어떤 패턴을 만들고 바닥을 만들고 강하게 돌아나겠다보다는 빈둥빈둥거리다가 7, 8월까지 빈둥빈둥거리다가 9, 10월 달에 한번 푹 빠졌다가 그러고 바닥 찍겠다 이런 모양이 나스닥 지수인 반면에 나스닥 바이오테크는 1년 동안 다중바닥, 흔히 얘기하는 뭐 이게 삼중바닥이죠. 그러고선 이제 다시 들어올리겠다. 연초 흐름에서 들어올리고 신고가까지도 뽑아보겠다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잘 정비되어 있는 주가가 선제적으로 재작년 10월 달에서 12월 달 반락을 준 이후에 거의 한 1년에 걸쳐서 삼중바닥 만들어 놓고선 돌아나갈 채비를 딱 하고 있는 게 이 나스닥의 바이오테크.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관련 시가총액 최상위 종목들뿐만 아니고 그것들 이제 시가총액 중위권 하위권들까지도 다 같이 이제 이 현재의 위치를 볼 수 있는 다우 존스 그리고 S&P 나스닥의 지수 차트들 지수 차트 업종 지수 차트를 봐도 여기가 지금 딱 이 연초 흐름들을 필두로 추세적인 사이클들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지금 특징들이 되고 있고요. 다음 이제 보면은 이제 한국이 또 궁금한 거죠. 미국은 이런 양상. 미국은 1월 달을 필두로 적어도 그래도 한 반년 내지는 그 한 8, 9개월 정도 바이오 헬스케어의 대세 상승을 가져가겠다 이러고 있는데 한국은 어떤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지 한국 주식시장의 바이오 의약품 섹터 현황들을 한번 보면요.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를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의약품 지수를 보면은 그 요건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요. 월간 차트 15년도 이전에도 뭐 여기 뭐 옛날 2005년 2008년 여기까지가 한번 상승기 이게 과거니까 이렇게 좀 찌그러져 있죠. 여기도 안 오른 건 아니에요. 많이 오른 건데 그러고는 이제 2015년도 사이클에서의 하나의 큰 파동 지수 자체가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가 또 한 2년여의 조정기 좀 보였었고 그리고 2017년도 거기서도 지수 자체 업종 지수가 거의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가 다시 또 이제 한 2년 정도의 조정기 그리고 20년도 19년도 연말을 필두로 해갖고 하나의 또 사이클 역시 지수 한 3배 정도 올라갔다가 또 한 2년 정도의 지금 조정기 그리고 작년도 5월 달 정도 필두로 해서 쌍바닥 치고선 돌아나가는 듯 그래서 6월 7월 폭락장은 오히려 강한 양상을 보여주다가 다시 이제 또 반락기 그래서 현재 시점 보면은 여기 거의 2021년도 2022년도 연초 필두로 한 12개월 정도에 걸쳐 갖고 다중바닥을 주고 있죠. 작년 여름까지는 쌍바닥이었다면은 현재는 한 4중바닥 정도 주고선 가만히 여기서 이제 등락권에서 힘을 응축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 되고 있고요. 보면 MACD 오실레이터나 RSI 있어서도 이제 깊은 이 호수들 넓고 깊은 이제 호수들의 물을 가득 담아 놓고선 이걸 가득 담아놔야 이제 대세 상승 사이클을 가져갈 수 있는 또 동력들이 되니까요. 그걸 또 이제 현재 2018, 19년 넘어오는 시점, 2016, 17년 넘어오는 시점의 호수보다도 더 많은 물을 더 깊고 넓게 지금 이렇게 모아놓고선 딱 기다리고 있는 현재 또 단계들이 되겠는데 이쪽 현재 우리 미국도 그렇지만 한국도 사상 최고가 내지는 또 뭐 신고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낯선 현재의 시점들이지만 코스피 의약품 지수도 하나의 새로운 사이클들을 지금 또 준비할 수 있는 이 사이클들은 사실 뭐 한 7, 8개월 정도면은 뭐 충분히 적지 않고 긴 그런 시점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사이클들을 또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다 볼 수 있겠는데요. 현재 가장 시가총액이 높은 한국 시장에서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보면은 또 지수와도 상당히 좀 동떨어져 있는 어떤 흐름들이 있죠. 이게 주간 차트가 되겠는데 주간 차트에 사실상 이제 시세 분출 종료 시기는 2020년 8월이었습니다. 2020년 8월 달. 그럼 이제 유동성 장세 시작하고선 V자 급등 딱 이제 빠진 거 도로 올렸던 지수에 있어서는 고시점들 되겠는데 2020년 8월에 이제 고점 만들고 고점을 만든 이후에 20년 8월이니까 현재 2년 4개월, 2년 5개월이죠. 2년 5개월째 계속 등락 구간이죠. 2년 5개월 동안에는 지수가 그 2020년 8월 달 2200포인트에서 1100포인트를 더 치고 올라가는 구간이 또 있었고 또 그 1100포인트를 다시 이제 또 수직 폭락을 주는 그런 구간들이 있었는데 그것과 별 뭐 관련도 없이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하면서 2년 반 동안 힘을 모으고 응축하고 있는 단계. 그래서 거래량이 요 단계에서 거래량이 계속 실리고 저거 하면은 안 좋은 시그널인데 거래량 거래대금이 급격하게 계속 죽죠. 08년 여기에 막대들 그리고 21년도 봄의 막대들 비해서 점점점 거래량이 줄어서 지금 거래량 거의 뭐 바닥 단계. 그러니까 이게 한 2년 반의 시점 동안에 또 새로운 상승을 위해서 응축하고 있는 그런 시점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 한국도 역시 마찬가지. 미국의 이제 바이오테크 종목들이 사상 최고가 돌파 뉴스들을 1월 달, 2월 달, 3월 달 종목별로 계속 뿌려주는 그런 양상들 속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한국의 시가총액 바이오 테크놀로지에선 가장 그래도 시가총액이 높은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제 뭐 사상 최고가라면은 103만 원인데 103만 원을 뚫고 또 뭐 105만 원, 110만 원, 115만 원, 120만 원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면은 우리 대중 투자자들이 좀 느낌이 되게 이상할 거 아니에요? 지금 뭐 반토막 난 섹터, 뭐 3분의 1 토막 난 섹터, 5분의 1 토막 난 대형주, 시가총액 뭐 작년 초만 하더라도 시가총액 한 70조 하던 것들이 지금 뭐 10조, 15조 이런 것들이 지금 수두룩한 그런 판국에 시가총액이 큰 초대형 섹터인데 사상 최고가를 막 계속 돌파해 나간다 이런 뉴스들이 나오면 당연히 시장 분위기와 심리가 또 쏠리는 그런 또 촉매제가 될 수 있는 현재 시기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삼바랑은 상당히 좀 위치는 다른 거죠. 여기는 이제 낙폭을 수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사상 최고가 돌파를 오히려 앞둬놓고 거기서 2년째 응축하면서 힘을 모은다면은 여기는 기본적인 낙폭. 17년도 이후에도 반토막 났다가 또 다시 올려치는 그런 양상이었는데 현재도 반토막 난 자리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주기는 와가죠. 요 기본적인 지금 종목의 고점과 또 주가가 빠지고 다시 고점으로 올려치고 하는 순환 주기들. 그래서 지금 단계에선 시점별로 또 셀트가 더 강하고 더 주목받는 때가 있고 삼성바이오가 더 주목받는 그런 시점들이 있는데 뭐 주가의 상승률은 올 상반기 뭐 올 여름으로 가는 상황들 속에서 뭐 비슷하거나 그렇게 차이가 크게 없더라도 뉴스에서 주목은 삼성바이오가 더 많이 받겠죠. 새로운 사상 최고가를 돌파해왔고 신고가가 돌파하고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 반면에 셀트리온이는 같은 퍼센테이지가 올라도 역시 사상 최고가 돌파보다는 낙폭을 기반으로 하는 반등의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그런 또 뭐 차이점은 약간 있는 그런 지금 면들이 있고요. 다음 또 보면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엔 주가가 여기도 꽤 많이 빠졌죠. 주가가 20년 8월 달 거의 한 36만 원 수준에서 그 지금 한 6만 7천 원 한 5분의 1 토막 정도 지금 나 있는 현재 지금 시점들 되겠는데 그냥 뭐 낙폭이 무기인 거죠. 이건 현재도 뭐 밸류가 그렇게 싸다고 볼 수는 없겠죠. SK라는 이제 브랜드 타이틀, 브랜드 라인에 대한 어떤 이제 또 가치들도 상당히 반영이 많이 돼 있는 게 SK 바이오사이언스이기 때문에 주가가 뭐 충분히 많이 빠졌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 기본 낙폭 자체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시장 심리가 이쪽으로 또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가운데서는 반등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상당히 많은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초낙폭 상태에 대한 그 메리트보다는 오히려 신고가 사상 최고가를 조금만 오르면 그리고 주가가 올라가는 가운데 뚫어서 넘길 수 있는 종목들 그쪽을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야 또 주가 이게 낙폭을 기반으로 하는 종목은 주가가 뭐 반등을 그래도 뭐 70%, 100%
많이 할 수는 있어도 한계점이 있는 반면에 사상 최고가를 뚫어넘길 수 있는 종목들은 주가가 또 얼마든지 우리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뭐 중박, 대박 그런 사이클들을 가져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너무 초낙폭만을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이 많이 오를 것 같아도 또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요. 이 또 전통제약사 중에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축에 속하는 유한양행이 있어서도 힘을 잘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제 주요 또 제약사들과 마찬가지로 유한양행이 있어서도 참 차분하게 힘을 잘 모으고 있는 시점들. 20년도 여기가 이제 유동성 장세 시점이죠. 20년도 이제 코로나 쇼크 수직 폭락 기간 그리고 유동성 장세 초입분 그리고 이 20년도에 이제 바이오 장세 속에서도 그렇게 과하게 오르진 않았었죠. 뭐 이때 이제 또 바이오 장세 하면은 시가총액 좀 있는 종목들도 어지간하면 한 5배, 10배씩은 그냥 치고 올라가던 그런 시점들인데 차분하게 한 2배 정도만 오르는 그런 양상들 이후에 그 이후 21년도 봄에 좀 이제 반락을 한 30% 정도 줬고요. 21년 봄 이후에 거의 지금 한 2년을 꽉 채워서 2년에 한 두 달 정도 모자라죠. 2년 가까이 가만히 이제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하면서 물량만 딱 이제 받고 있는 양상. 이 기간 중에는 지수가 엄청 치고 올라가는 시점도 있지만 여긴 사실 대세 하락 구간인데 대세 하락 구간 속에서도 가격을 딱 받쳐놓고선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올 이제 뭐 1월달, 2월달을 하면서 쓱 글로벌 트렌드와 분위기 속에서 뭐 한 20, 30% 쓱 올라가는 양상이면은 사상 최고가 이제 돌파했다는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사상 최고가 돌파했다는 뉴스들 계속 나오지 뭐 유한양행이 이제 또 사상 최고가 돌파해서 새로운 것과 만든다는 얘기 나오지 이런 부분들이면은 이제 2월달, 1월달, 2월달, 3월달 분위기에 있어서도 아 대중 투자자들이 바이오와 제약, 헬스케어 이런 쪽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크게 증폭되는 그런 양상들을 맞이할 수 있는 게 현재 또 시점이다 이렇게 또 볼 수가 있겠고요. 다음 이제 보면 뭐 한미약품 이런 거는 셀트리온과 마찬가지로 낙폭을 근간으로 하고 있죠. 월간 차트가 되겠는데 요거는 19, 20년이 아니고 무려 2015년입니다. 2015년도 그 고점 이후에 계속 주가가 반락 상승 또 반락 상승 이런 가운데 지금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월간 차트에서 거의 한 30개월 이상의 시점 동안에 힘을 모으고 응축해놓고 있는 단계. 그래서 이것도 물론 낙폭 속에서 돌아나가는 부분들에 대한 그런 지금 상승기가 나타나겠지만 상당히 힘을 많이 응축해놓고 또 오랜 시간 동안 또 정비하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현재 시점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도 현재 뭐 시점 보면은 그 작년도에 굉장히 떠들썩했는데요. 작년도 재작년 연말, 작년 연초 그런 때는 또 뭐 횡령 문제 뭐 등등 해갖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었는데 그러고 보면 또 작년도 1년 동안에 거래 정지 기간들도 있었지만 또 위에서 이제 반원형 이렇게 하면서 차분하게 또 물량 소화 구간들 나타나고 또 실적 호조도 나타나는 그런 양상들 나타나면서 현재 사상 최고가권 이제 돌파 그런 가운데 사상 최고가권을 또 새롭게 역사를 써나가는 그런 준비를 또 하고 있는 게 또 의료기기 임플란트 대표주 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지금 시점들 되고요. 뭐 대웅제약도 지금 천천하게 준비를 차분하게 잘 해놓고 있죠. 여기가 이제 20년도 연말입니다. 이 종목은 또 특이하게 20년 12월 달에 번쩍 올랐다가 번쩍 빠지는 양상 이후에는 거의 2년여에 걸쳐서 지수가 대세 하락기이지만 거기서 힘을 계속 모으고 응축하고 물량을 받아나가는 그런 상태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쓱 이제 분위기 잡고 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단계에서는 또 올 상반기 흐름에서 사상 최고가 돌파 뉴스 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그런 또 종목군들이다 볼 수가 있겠고요. 현재 그 23년도 이제 바이오 의약품 관련된 뭐 최근 뭐 뉴스들 뭐 보면은 굉장히 또 상반된 뉴스가 오늘 또 있는데요. 대한상공회의소에서는 올해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가장 빛날 업종을 제약 업종 그리고 화장품 쪽으로 본다 그런 전체적인 여타 섹터가 워낙 전망이 안 좋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또 제약 화장품 이런 쪽들을 굉장히 가장 선방할 것이다 이런 뉴스들 이렇게 또 돼 있고요. 또 한 축에서는
자금 줄 얼어붙는 금리가 올해도 내리기보다는 5%대, 6%대 고착화되는 해이기 때문에 제약 바이오가 올해 더 힘들 것이다. 이런 뉴스도 또 역시 있고요. 그럼 운용력은 어느 뉴스가 맞아 보이느냐? 제가 봤을 땐 둘 다 맞아 보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얘기하는 올해 가장 빛날 업종, 제약 화장품, 그리고 자금 줄 얼어붙는 제약 바이오. 요거는 바이오 제약, 헬스케어 종목들 보면 지금 두 가지로 딱 이게 나눠져 있어요. 종목들이. 진짜 돈이 너무 그냥 유동성이 현금이 지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보면 시가총액 이상으로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바이오 종목들도 상당히 또 많은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시가총액은 2조, 3조, 5조, 7조 이렇게 지금도 찍혀 있는데 사실 회사로 보면 이게 동네 구멍가게가 아닌가 싶을 정도로 돈이 없는 회사 볼륨도 몇백억 수준뿐이 안 되는데 캐시는 진짜 시가총액은 막 2조, 3조, 5조라고 지금 돼 있어도 캐시는 1, 200억도 없는 그런 회사들이 이렇게 딱 양분돼 있는데 올해 바이오 의약품 이쪽의 장세에 있어서는 돈 캐시가 충분한 회사들이 크게 오르고 또 상당히 발전이 있는 주가도 크게 올라가는 그런 해가 될 것이고 반면에 이렇게 시가총액은 굉장히 좀 높게 형성돼 있어도 돈이 없는 회사들 그리고 회사 볼륨 자체가 워낙 작은 회사들은 바이오 장세 속에서도 상당히 소외돼서 주가의 탄력이 그렇게 크지 못한 해가 될 것이다. 그 정도 보시면 또 되겠습니다. 예, 제가 또 설명을 계속 또 열심히 들이다 보니까 아직 준비된 내용들은 더 있는데 시간이 또 다 됐군요. 예, 오늘 투자의 신은 또 이 정도 설명을 드리고 또 내일 밤에 또 유튜브 라이브 공방이 있죠. 유튜브 라이브 공방이 있기 때문에 유튜브에다가 명준 운용력 또 이제 검색을 하시고 들어오셔가지고 내일 밤 9시에 라이브 공방을 또 들으시면은 훨씬 또 자세하고 또 좋은 내용들 많이 준비해서 방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투자의 신은 여기서 마무리를 짓고요. 다음 주에 2부에 2부가 있죠. 2부에 또 다른 전문가분께서 또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